나보다는 다들 날씬하실 거야. 길을 잃었다. 두 번째 룩은 10초 대학생 룩. 그럼 그렇게 안 뜨면 안 돼? 이렇게 뜰까 그러면? 부드러워. 가슴이 막 녹아. 우유가 줄줄 나와. 가플럭이야. 신발이 너무 편해요. 너무 말랑말랑하고요. 남자들은 아래 시원해야 되잖아. 남자들은 아래가 따뜻하면 올챙이 국수. 이것도 완전 습한. 근데 방구 끼면 바지 사그니까. 그리고 쿠팡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안녕하세요, 쫑지스. 오늘 제가 조금 예쁘죠? 웃어? 엄마 예쁘다는데 웃어? 오늘은 가을맞이 패션쇼를 한번 해보려고 조금 꾸며봤어요. 쫑지스 분들이 제 패션에 대해서 은근히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관심을 드리려고 한번 관종지스 해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매일매일 쿠팡으로 장 보는 건 아시죠? 근데 이번에는 모든 옷을 쿠팡에서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락캣 배송으로 모든 쇼핑을 진행했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것도 쿠팡에서 산 가발이거든요. 에 농담입니다. 아무튼지간에 쿠팡에서 샥 쇼핑을 한 은지의 옷 하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희 찐 쫑지스라면 아시겠지만 은지스 저렇게까지 쿠팡 애용하는데 쿠팡이 광고 안 주냐? 막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쿠팡에서 이번에 저한테 광고를 주신 거죠. 은지는 진짜 쿠팡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패션 쪽에도 괜찮은 거 많거든요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덥석 물었죠. 고등어처럼. 쿠팡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짜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해요. 할인 행사, 할인 쿠폰, 알람 이런 거 설정해 놓으시면 좋거든요. 여러분들 꼭 인생에 설정해 놓으셔야 될 거 두 가지. 첫 번째 종지부부 알람, 종지부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쿠팡 이벤트 알람 오픈해 두셔야 돼요. 에? 오늘 구매한 모든 제품들은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다 걸어둘 거거든요. 혹시나 은지스가 입은 것 중에 저런 옷은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시는 것들은 더보기란 링크 통해서 그대로 가서 구입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 의상이에요. 샤랄라 원피스예요. 샤랄라 아줌마 룩입니다. 벤트를 통해서 여기가 허리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여기는 제가 맷돌을 넣어놨어요. 요거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거 묶어주면 그냥 샤랄라 길어 보이지 않아? 이 라인은 좀 더 올리면 올릴수록 허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들어. 허리가 점점 길어지는 것 같지 않아? 어때? 요 밧줄까지 같이 들어있네. 그리고 요 하이넥이라고 해서 목이 이렇게 길어. 근데 나는 목이 좀 짧고 굵은 편이라서 사실 나는 조금 불편하거든. 근데 나보다는 다들 날씬하실 거야. 이것도 되게 예쁘지? 고급스럽다 되게. 그리고 여기 단추도 디테일, 요런 디테일들. 제가 요런 거 좋아하거든요. 말은 제가 조금 멋있게 해도 마음만큼 공주님이랍니다. 만약에 저처럼 목이 짧으시면요 단추 이렇게 풀러가지고 브이넥처럼 이렇게 해도 예뻐요. 오 괜찮다. 그리고 요 신발도 보시면은 요 깔창이 라텍스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낮은 단화인데도 진짜 발이 너무 안 아프고요. 너무 행복해요. 길을 잃었다. 짠짠짠짠. 어디 가야 하나. 짠짠짠짠. 일단 깔창이 튼튼하다 보니까 걷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자. 아, 좀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발이 너무 신나가지고. 오, 예쁘다. 그리고 이게 약간 샤랄라 핑크여가지고 다리들이 이렇게 좀 길어 보여. 그리고 이렇게 하면 발레리나 같잖아. 앙뚜뚜와 앙뚜뚜와. 짠! 두 번째 룩은 10초 대학생 룩. 어때요 여러분? 섹시! 저 수업 늦어서요. 무슨 수업이요? 무슨 수업이요? 이 모자는 블루 같은 거를 쨍하게 해줘야 얼굴이 환해 보이거든? 그리고 심플하고 깔끔해야 돼. 그래야 자주 쓸 수 있어, 정태. 심플하고 깔끔한 컬러 딱 언제라도 쓸 수 있다. 요 안경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야. 유튜브 같은 거 편집할 때 쓰면 좋아. 근데 봐봐, 묘하게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 그러네. 그치? 눈도 커 보여, 뭔가. 그치? 이런 투명 풀대가 얼굴을 되게 작게 보여주고 좀 초롱초롱하게? 학생처럼? 눈 그렇게 안 뜨면 안 돼? 이렇게 뜰까 그러면? 한쪽만 이렇게 할까? 아니야 제대로 해. 그리고 요즘에 종태 우미가 막 내 안경을 잡는단 말이야. 내가 혹시 투명으로 바꾸면 안 잡지 않을까 싶어서 바꿨거든? 잡아. 이 에코백은 여러분 알죠? 에코백이 최고 좋은 점은 진짜 이렇게 넉넉하다. 수납이 너무 좋다. 근데 최고의 단점이 맨날 그러면 핸드폰을 찾을 수가 없다. 얘는 앞주머니가 있어가지고요. 핸드폰 여기 딱 넣으면 끝나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사이즈가 넉넉하냐면요. 우미가 들어가요. 교수님 저 부모 수업이라 애기 가지고 왔는데 이거 준비물 아닌가요? 이 정도 수납이 된다. 6kg짜리 애기 그냥 쏙 들어가고요. 한 명 더 넣을 수 있어요. 쌍둥이 싹 가능입니다. 코트는 약간 세미 오버핏으로 넉넉하게 그리고 길이가 길게. 아시죠? 이거 벗으면 저 항상 있던 수유 상태. 네, 티 안 났죠? 이거 그냥 안경 벗고 모자 벗으면 다시 그냥 몸이 바로 수유. 야채 찌찌 곱창 찌찌행.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제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제가 입고 있었는데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수유브라입니다. 방금 벗은 건 아니고요. 이 수유브라는 제가 어떻게 처음 만났냐면 조리원에서 처음으로 쿠팡으로 시켜가지고 받았던 브라자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번에 또 새로 샀는데 왜냐면 너무 낡아가지고 맨날 입었던. 제가 이 안에도 좀 똑같은 거 입고 있어요. 컬러만 달라요. 이게 너무 좋은 게 일단 부드러워. 가슴이 막 녹아. 우유가 줄줄 나와. 네. 그리고 똑딱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하는 거예요. 편하겠다. 편하고 애기 낳고 나서 이렇게 뒤로 후크 매다가 훅 하면 우유가 쭉 나오거든? 농담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앞으로 돼 있으면 너무 편하고요. 찌찌 매길 때도 이렇게 똑딱똑딱 그냥 풀러서 매겨도 되고요. 게다가 이게 1+1이야. 항상 언제 들어가도 가격이 또 너무 합리적이야. 고등어보다 싸게 브라자 두 개를 살 수 있다. 너무 좋아요 진짜. 그리고 강추 여러분. 짠!
이번 룩은 우미랑 엄마의 커플 룩이야. 이 원피스는 아시겠지만 가지고 있던 거. 오빠가 카시트 사주는 영상 보시면은 입고 있거든요. 그게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런데 우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엄마랑 커플 룩을 입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땡땡이 도트 무늬는 활용도가 너무 좋아. 실내복으로도 괜찮고요. 호파지만 외출복으로도 너무 좋고요. 이번 추석에 우미랑 저랑 이렇게 땡땡이 룩으로 맞춰 입고 가면요. 아가 전부 쳐라 해봐봐. 아가 전부 쳐라. 저희 오늘 땡땡이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해라 할 때마다 저희 오늘 땡땡이에요. 땡땡이 칠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를 치시겠죠. 쿠팡에도 저런 아기 옷이 진짜 많아. 금방 잘할 줄 알고 좀 넉넉하게 시켰더니 내년 추석까지 맞겠다. 이 보넷까지 세트야. 아... 너무 귀엽지? 외출할 때 그냥 입고 가도 되겠다. 외출복이라고 아까 말했잖아. 예쁜 거 집에서만 입히고 있을래? 우마 고생했어. 아빠 사랑해. 아빠 사망해. 제가 또 이번에 보여드릴 상품은 발꾸락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그냥 가죽 신발인데 이 꽃이 너무 예쁜 거야. 이런 거 약간 어르신 신발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그냥 스킵하거든? 근데 나는 이런 꽃이 너무 좋아해, 꽃 디테일을. 일단 이 가죽꽃 디테일 좀 봐봐.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은요 신발이 너무 편해요. 너무 말랑말랑하고요. 고무가 너무 말랑말랑해요. 안녕, 나는 꽃 신발이야. 너무 편해. 착화감이 예술이야. 까만 색깔로 해가지고 은근히 여기저기 잘 어울린다니까? 은지가 잘 소화하겠다. 소화제는 안 샀는데? 짠! 왜 은지 옷만 사냐고 했을까봐 종태 옷도 샀어. 너무 좋아. 그니까 종태 지금 장례식장 가는 거잖아, 맞지? 종태의 룩은 넘어지면서 보면 오빠 같고 자세히 보면 아빠. 이렇게 보면 약간 오빠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면 아빠. 근데 이 니트는 가을에는 무조건 하나쯤 있어야 돼. 일단 보온성이 좋아. 쫀쫀하고 짠짠한 면이야. 쫀지스 쫀지스. 가을에 입으면 딱일 것 같은데. 가을에 입으면 딱이고 안에 입은 셔츠는 누구라도 그런 셔츠 하나쯤 있거든.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크잖아. 덥다 싶으면 그 니트 그냥 벗으면 돼. 그리고 바지는 진짜 이거 고탄력 스판이야. 주머니에 손 넣은 다음에 최대한 앞으로 당겨봐봐. 그렇지. 저 바지가요 진짜 고탄력 스판. 너무너무 편해요. 그래서 되게 시원해요. 남자들은 아래 시원해야 되잖아. 알지 못해. 남자들은 아래가 따뜻하면 올챙이 국수 뭔지 알지. 그리고 우미는 그냥 일상복 입은 것 같으시겠지만 사실 우미 추석 때 어른들 홀려가지고 용돈 뺏을 룩이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플러피터 한복 수트예요. 너무 귀엽죠. 아랫부분은 그냥 평소에 입는 것처럼 똑딱이어가지고 기저귀 그냥 바로 갈기 편해. 그래서 이렇게 한복 스타일로 입혀가지고 추석에 양가 부모님들 마음을 녹여가지고 설인 줄 알고 용돈 받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 종태의 스타일도 하나가 아이고 신발을 안 사줬네. 종태 옷을 한 세트만 사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또 가을 아이고 또 신발을 깎아댔네. 이렇게 룩을 하나 또 했는데 위에는 가죽 자켓. 이거는 자크가 위에서 내려봐. 밑에 거 올려봐. 이렇게 투웨이. 그래서 밥 많이 먹으면 그렇게 하면 돼. 가죽 자켓이 보통 모양 흐트러질까봐 주머니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종태는 주머니 꼭 있어야 되잖아. 왜냐면 저런 거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 저기? 주머니 넣어봐. 약간 그거 같다. 난로 화폐. 나대지마. 수납력 오지죠. 저 안에는 우미가 좋아할 만한 귀여운 맨투맨이에요. 너무 귀엽다. 귀엽지? 곰돌이야. 맨투맨 종류도 진짜 많고. 그리고 종태 활동성을 보장하는 파괴전룡이. 너무 편하지 않아? 이것도 완전 스판. 맞아. 근데 방구 끼면 바지 사드니까 방구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 허벅지 쪽에 하나 더 있어. 여기? 거기도 기저귀 두 개씩 넣으면 1박 2일 여행 가능하다는 점. 젊은 느낌으로 언니가 옷을 사줬네. 아니 너무 예쁜데? 아이고 신발을 깜빡했네. 종태의 긴 상체가 정말 아니 상체가 왜 이렇게 길어? 진짜 하체는 끝? 이건데 빡치는 부분. 우리 쫑지스 덕분에 제가 쿠팡 광고를 찍었네요. 랄랄라. 여러분 쿠팡 옷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지금까지 저 맨날 고등어만 샀던 나 자신 좀 반성했고요. 기저귀만 샀던 나 자신 반성했습니다. 여러분 쿠팡 패션 관련해서도 할인이 진짜 많아요. 할인 행사 되게 자주 하니까 쿠팡 어플 깔아두시고 자주자주 보시면서 로켓 쇼핑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샀던 저희 옷들은 마음에 안 드셔도 더보기란에 다 있으니까요. 한 번씩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마음이 조금 흔들리실 거예요. 그 쿠팡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잖아 종태? 그럼 비슷한 애들을 계속 추천해준단 말이야. 눈이 돌아간단 말이야. 알겠어? 쿠팡의 알고리즘을 한번 믿어보세요. 가을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다 말이잖아요. 여러분 살찌는 거 너무 겁나지 마세요. 야채곱창 안 먹는다 하지 마세요. 로켓 배송으로 옷 계속 사세요. 큰 거 계속 사세요. 우리 다 같이 행복하자고요. 아니 아직도 이 재밌는 영상을 보고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믿을 수 없군요. 정지구독 해주세요.